할렐루야. 오늘은 6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그 은혜 날개 가운데 품어주시사 오늘 이 아침 새로운 날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오늘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었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먼저 함께 기도의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서 한국교회 구국기도회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성회 기간 중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오후 1시 우리 셋째 날 성회가 모이게 되는데 우리 미국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2시 반, 그리고 저녁 9시에, 우리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를 치셔서, 유튜브 연결을 하셔서, 한국교회 구국기도회 대성회에 함께 참석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오늘 오후 2시 반과 또한 저녁 9시에, 실시간으로 예배가 중계가 됩니다. 이 구기 대성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드렸던 그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대답하는 소리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타나는 내용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언약 백성들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규례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이제는 사막에서 그냥 갈곳 없이
헤매이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미 보았지만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 선포된 십계명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0년의 그 광야 여정이 거의 끝을 다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 출애굽 세대들은 이미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세대들로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케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입성을 준비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우리 3절 말씀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과거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우리도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나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5장의 마지막 부분에 31절과 32절, 또한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함의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한 야고보의 고백처럼 이 규례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규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것을 행하게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너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로 살아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행함이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정말로 진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정도의 길, 그리스도인의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행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정도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는 올바른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정도를 걷게 할수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그 순종의 길이 그 겸손의 길이 우리에게는 정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삶으로써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5장 30절에
우리 각 수령들과 장로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시내산 밑에서 이 십계명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그렇게 모여 있었던 회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30절 말씀 통하여서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공동체에 그러한 힘을 다하는 것을 또한 원하시지만 또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처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우리 각자의 장막에서 이뤄내고 우리 각자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고 실현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의 거룩한 제단의 일원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지만 또한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도의 삶은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은 단지 모였을 때만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모양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양으로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동치는, 세상이 요동치는 소리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흔들리고 온 세계가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우리 목자를 따라가는 믿음의 양들로 오늘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우리의 수단이 좋아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나의 능력이 좋아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이 땅에서 내가 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라도 멈추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나침표로 심을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되고 기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세워진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 은혜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귀한 은혜들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각자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조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반도의 복음 통화의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날을 주님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또한 주님 아버지 영적인 부흥의 각성의 바람을, 회개의 운동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저희들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